네, 후보자님의 지명은 개인에게는 영광일 것 같긴 하지만 또 우리 업계에는 굉장히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전문성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조선 회사를 수사하면 조선업 전문가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답변 못 하세요? 입시 비리 수사하면 교육 전문가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못 사람에 하시죠?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아,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네. 딱 이정부스러운 답변을 하시는군요. 자, 베트남 대사로 수출 도왔고 재래시장 다니며 중소기업 전문가 맞습니까? 중소기업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는다고 네, 답을 생각합니다. 하셨네요.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 이해만 하신, 그러니까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재래시장 다니고 다그 분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장관 후보자이니까 전문가이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시네요. 전문가 아닌 것 같다고, 그 정도는. 재래시장 최근에 보니까 대기업 회장들도 다 갔어요. 삼성 이재용 회장도 그러면은 재래시장 다녔으니까 중소기업 전문가입니까? 중소기업 장관으로 와도 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해는 그냥 외교부에서 평상시에 계속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장관은 이해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일하는 자리죠. 자, 뭐또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한번 잠깐 볼게요. 보니까 장관직에 지명되고 나서 여러 행사를 다녔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단체들을 만났어요. 아마 현장에서는 또 새로 지명됐으니까 호평을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런데 지금 신분이 뭡니까? 우리 후보자님 후보자님, 신분이요. 외교부 차관 신분 유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말이 됩니까, 지금? 얼마 전에 12월 달 공무원들 급여 나왔을 건데, 외교부 차관 급여 받았습니까? 12월 급여 아직 안 아직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예. 곧 받을 겁니까, 그러면? 그거 뭐 제가 지금 장기 휴가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의원들 보좌진들도요, 자리 옮길 때는 바로 사퇴하고, 자리 옮길 때까지 급여 안 받습니다. 자, 급여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차관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후보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도 지금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면 차관 유지하면 차관으로서의 역할은 마무리는 잘해야 되죠. 생각합니까? 동의합니까? 네. 마무리 잘해야 되죠. 자, 얼마 전에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국회에서 13일 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 안 하셨죠? 참석을 요청받지 않았고 장관 참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책임 차관인데 참석 안 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여당도 전혀 참석하지 않고 장관도 아무도 참석 안 해서 야당만 회의를 진행했어요. 요청을 안 받아서 안 갔습니까? 부산 에스포 특위는 원래 장관급 회의로 알고 네. 있습니다. 배석하죠, 그래도? 장관이 없을 때 대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뒤에 배석 안 합니까? 장관이 아니요, 참석할 때? 아니요. 장관이 없을 때 대참하는 걸 알고 있고, 제가 있을 땐두 그럼 번단 정도 한 번도 안 참가했습니다. 갔어요? 아니요, 장관이 해외 출장이실 때 제가 참석했습니다. 장관을 네. 대참해서. 자, 실무 총괄자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런 그 책임도 지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잼버리 사태 때 보니까 김현숙 장관도 모든 책임 뒤로 하고 사퇴런 하려고 했었고 최근에 불법 탄로가 나니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사퇴해버렸고 박문규 장관도 3개월 만에 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이 정부의 특징인 것 같아요. 뭐 비슷한 거 수사 한번 하면 전문가이고 재래시장 다니면 전문가가 됐다가 마치 책임질 일 있으면 도망가 버리는. 그래서 좀 책임성이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부산 엑스포 유치가 5,744억 예산이 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전부 ODA나 기존에 네, 배정되어 있던 29표면 예산입니다. 네. 한표 얻는데 한 198억 정도 쓴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산술적으로 네. 따지기는 어려울 것 자, 같습니다. 제가 네. 외교부 관계자들한테 좀 제보를 받았는데 이거 외교부에서 모를 리가 없다. 29표면 거의 그대로 예측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차관님만 전혀 엉뚱한 예측을 하고 있고 마치 잘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고 했어요? 제가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간접적으로라도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외교부와, 지금 후보자의 그런 답변 태도가 굉장히 불성실해 보이고 무책임해 보인다는 거예요. 외교부, 내가 아니다, 장관 책임이다로 떠넘기는 아니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재외공관 장차관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고 외교부에서 가능한 그 객관적인 평가를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본업도 아닌 곳에 지정된 것에 대해서 사퇴할 의향이 없습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 제가 먼저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입니까? 그걸 명확하세요. 네, 제가 일단 인사권자여에서 제가 이거 청문을 지금 결의가 되었고 청문 기간에 굉장히 겸허한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